자신 있는 거를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. 허세 부리는 거지. 오히려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자기가 들킬까 봐 오히려 더큰 소리로 허세 부리면서 장관직까지 걸겠다 그러고 그러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직을 내놓는다 그랬는데 거기 같이 간 윤석열은 그럼 대통령직을 걸어야 되잖아. 그리고 김앤장 그 사람들은 다 집어넣어야지.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건 뭐가 지금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? 자기 집어넣으면 윤석열도 같이 가는 건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. 자기가 보호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거지. 한동훈 걸려 들어가는 순간 줄줄이 내 그거를 그렇게 하겠느냐고. 무슨 수가 나더라도 맞겠지? 그럴 줄 알고서 그렇게 진짜 허세를 부린 건데 아주 볼상 사나웠지. 좀 보기가 딱하지. 그 내가 그랬잖아. 비행 청소년이 뭐 잘못했다가 부모한테 들켜가지고 저게 막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자세. 그런 이상한 비행 청소년 같은 느낌이 들었다니까. 참, 그런 거못 속이는 거구나. 국민들이 그렇게 다 꿰뚫어 보지. 그거 못볼 사람이 어디 있어? 이렇게 해안이 있어야 보이는 게 아니거든. 그냥 빤해. 그래서 다 알아. 얼마나 부끄러울까. 지금 그렇게 해놓고는 민망할까. 내 민망이 뭔지나 아나? 그거 민망함을 알면 부끄러움도 안다는 소린데. 아, 그런 게 없으니까 저러고 살지.